빵빠라빵 빵빵 빵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오잉. 네, 입양의 날씨가 요상하죠. 그리고 여기는 호박이 있고요. 드디어 할로윈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여기 다리 건너서 가시면은 바로 정신병원이 새롭게 이번에 나왔고요. 문을 열 수가 있어. 짠! 자, 문을 열 수 있고 마당을 지나서 네, 요 병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네, 만년 모자를 쓰고 있는 NPC가 맞이하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다양한 아이템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친구들이 궁금해할 아이템은 바로 펫이죠. 펫!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신규 펫이 4마리가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가장 궁금해할 거는 아마도 자, 요 뱀파이어 드래곤이겠죠? 오이, 너 쉐드 친구니? 쉐드랑 굉장히 많이 닮았는데요. 뱀파이어 드래곤은 1000 로벅스입니다. 아, 좀 비싸요. 짠! 뱀파이어 드래곤은 네, 전설 등급의 펫이고요. 달려가는 모션이 굉장히 멋있어요. 웅장한 느낌으로 날개를 펄럭이면서 달려갑니다. 특히 눈에서 빛이 나니까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네요. 날개 모션이고요. 그리고 이펙트가 이 연기가 몸 주변에 피어오르고 있어요. 우와, 쉐드랑 한번 비교해볼까요? 검정색의 섀도우 드래곤이고요. 그리고 회색의 뱀파이어 드래곤입니다. 와, 멋있는데? 예, 쉐드에 전혀 꿀리지 않는 그런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른으로 다 성장한 이 뱀파이어 드래곤 4마리가 이미 준비가 돼 있어서요. 바로 이것도 네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넣어줬습니다. 네온 뱀파이어 드래곤 등장! 짠! 뿌장! 네온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빛납니다. 그리고 이거 뭔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느낌이야. 턱 아랫부분은 그대로 있고 얼굴의 이 윗부분만 지금 네온으로 빛나니까 되게 멋진 히어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 같아. 자, 요 갈비뼈와 그 다음에 날개, 그 다음에 다리가 보라색 네온으로 빛이 나네요. 뱀파이어 드래곤이 무려 1000 로벅스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그래도 이거는 로벅스 값을 하는 것 같아. 이야, 진짜 멋있네요. 이 뱀파이어 드래곤은 제가 메가지로 다 모아서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거든요. 제가 요 다음 방송 때 요 메가네온으로 만들어서 네, 같이 알아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악몽 올빼미를 한번 구매를 해볼게요. 악몽 올빼미는 75,000 캔디예요. 짠! 악몽 올빼미고요. 악몽 올빼미의 등급은 네, 울트라 레어 초희귀 등급이에요. 파닥파닥 달려갈 때도 날갯짓을 하면서 나는 모션으로 이렇게 달려가고요. 악몽 올빼미는 온몸이 다 시커매가지고 뭐 머리와 날개와 뭐 이 가슴에도 뭐가 달려있는 것 같은데 경계가 구분이 안 돼요. 이 밝은데 오니까 조금 네, 더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이 가슴에 이 장식이 어떤 장식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깃털인가? 그러면 이 악몽 올빼미도 네온을 한번 먼저 만들어 볼게요. 빵빠라빵빵! 참고로 오늘 나온 신규 펫들의 이 네온 재료들은 네, 입양에서 전부 제공을 해주셨어요. 덕분에 굉장히 편하게 네온 펫 리뷰를 합니다. 와! 오! 완전 멋있어! 와! 이런 식으로 빛나는 건 처음 보네? 와, 대박이다 이거. 네온으로 빛나는 범위가 넓지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라인이 네온으로 빛나요. 이 표면이 빛나는 게 아니고 이 모양의 아웃라인, 요 라인들이 네온으로 빛납니다. 근데 이게 와, 굉장히 분위기가 독특하다. 와, 우리 네온 악몽올빼미 엣지 있다. 이야, 와, 진짜 멋있다 이거. 자, 이번에는 언데드 엘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데드 엘크는 25,000 캔디예요. 네, 등급은 레어 등급이고요. 뼈다귀만 나와있는 엘크고요. 언데드 엘크인데 잠깐만, 얘 근데 좀 불쌍하다. 얘 아래턱이 없다. 아래턱이, 아하, 이럴수가. 작년 할로윈 때 나온 이 언데드 마상시 한 발 있잖아요? 얘도 뼈다귀만 있는데 얘는 그래도 아래 턱뼈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언데드 엘크는 아, 이런 불쌍해. 아래 턱이 없어. 얘 고기도 못 씹어먹어. 근데 얘 초식동물일까? 어쨌든 하지만 대신 네, 뿔이 굉장히 멋있게 나와있고요. 이 뿔 단면이 또 빛나고 있네. 자, 겉모습과 달리 달려가는 모습은 사뿐사뿐 굉장히 귀엽고 가볍게 달려갑니다. 언데드 엘크도 네온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짠! 오, 보라색으로 빛나고요. 뿔과 그 다음에 콧구멍, 갈비뼈의 안쪽 부분, 그리고 이빨과 꼬리, 다리가 요 네온 빛깔로 빛나네요. 근데 얘 콧구멍 자세히 보니까 하트다. 굉장히 사랑이 많은 엘크구나. 이번에는 네 번째 펫인 유령 펫이에요. 하, 정말 진짜 딱 유령이다. 유령, 우리가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그 유령의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3500캔디,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고요.
이 유령 펫의 등급은 커먼 일반 등급이에요. 짠! 유령의 머리 위에 이렇게 앉아있네요. 자, 달려가는 모습. 오, 귀여워. 아, 너무 귀엽지 않나요? 달려가는 거? 하하하. 뒤로 팔을 쭉 뻗으면서 이렇게 바람에 이 헝겊이 휘날리면서 이렇게 가는데. 야, 이거 너무 귀엽다. 하하하하. 얘는 날개 모션도 좀 궁금하다. 얘는 날물도 한번 먹여볼게요. 이게 일반 펫이어서 일반 펫은 보통 날개 모션에서 날개가 생기거든요. 근데 얘는 유령은 왠지 날개가 안 생길 것 같아. 그대로 날아야지 말이 되는데. 오, 역시 날개가 안 생겨. 오, 와, 좋다 이거. 너무 귀엽다 얘. 그리고 유령은 얘 네온도 되게 궁금해. 네온 빨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과연 이 네온이 됐을 때 유령의 모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오, 역시 온 몸이 빛나네요. 근데 네온 빛깔이 너무 애매한데? 조금 더 반짝여야 될 것 같은데. 네온이라고 하기보다는 왠지 옷을 좀 빨아 입은 것 같아. 원래는 옷이 이 색깔인데요. 이렇게 옷을 빨아가지고 옷이 새하얘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할로윈 펫 네 종류를 한번 네온까지 리뷰를 쫙 해봤습니다. 할로윈 네온 펫을 제공해주신 네, 입양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나머지 아이템들을 한번 볼게요. 요거는 포고스틱인 것 같은데요. 캔디 꽃이라고 돼 있습니다. 6500 캔디고요. 포고스틱인데, 아, 이거 모양 재밌네. 다양한 모양의 캔디들을 네, 꽃으로 만든 그런 포고스틱이네요. 네, 등급은 어우 초희귀 등급이었어. 야, 이것도 좀 새로워 보이는데? 마법서? 아, 던지기. 던지는 장난감이구나. 천 캔디입니다. 희귀 등급의 마법서 던지기 토이라는 장난감이에요. 한번 던져볼게요. 휘! 자, 물어와라! 다음은 뱀파이어 추 토이라고 하는데, 이거 모양이 무슨 모양이야? 엄청 작아. 뱀파이어 모양의 인형 같은데, 700 캔디. 등급은 울트라 레어네. 야, 요 쪼꼬미가 초이긴 하대, 등급이. 아, 이 유령이 이 뱀파이어 인형을 물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다 야. 다음 장난감은 이거 뭐냐? 보름달 원반 250 캔디고요. 네, 이거는 원반 장난감이에요. 보름달이라고 하지만 이게 납작한 원반이니까 보름달 느낌은 별로 안 나네요. 그리고 이쪽에 또 장난감들이 있어요. 일단 가장 큰 거 이 중에서. 자, 요 반창고 프로펠러 850 캔디고요. 등급은 커먼 일반 등급이고요. 아, 반창고 밴드 모양의 프로펠러네요. 날아라. 그리고 호박 키티 인형. 오, 우리 친구들 또 키티 좋아하는데. 자, 750 캔디고요. 등급은 언커먼이고요. 아니, 호박도 귀엽고 키티도 귀여운데 둘이 합체했어. 네, 두 배로 귀여운 호박 키티 인형이고요. 뱀파이어 해골 딸랑이. 네, 700 캔디 구매해 볼게요. 등급은 언커먼이고요. 딸랑입니다. 이렇게 딸랑딸랑 흔드는 건데. 다음은 요거 랜턴이다. 950 캔디예요. 껐다 켰다 할 수 있겠지? 껐다 켰다 못 하는구나. 껐다 켰다는 안 되고 계속 켜져 있는 겁니다. 재고 랜턴의 등급은 레어 희귀 등급이에요. 빵빠라빵빵빵. 그리고 이번에 또 다양한 펫 악세사리들이 나왔거든요. 이거 몬스터 모자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랑켄슈타인의 그 머리 윗모양을 잘라와서 모자로 만든 것 같은데. 와, 비싸다 이거 역시. 3250 캔디야. 일단 하나 구매해보고요. 악마 헤드폰 요것도 좀 귀여울 것 같아요. 1150 캔디고요. 이 재고 랜턴 선글라스는 하나 구매해놔야 될 것 같아. 자, 누구한테 씌워볼까? 와, 이거 알몽한테 씌웠는데, 와, 되게 잘 어울려. 플랑켄 몽키입니다. 네, 완전히 새로운 펫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 악마 헤드폰을 한번 씌워볼게요. 유령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와, 멋있어. 와, 악마 헤드폰은 굉장히 좀 크게 나온 것 같아요. 마녀 모자가 또 붙어있고요. 악마 뿔이 달려있는 악마 헤드폰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호박 선글라스인데요. 이 유령은 뭐를 씌워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새롭게 나온 할로윈 아이템들을 싹 다 한번 리뷰를 해봤어요. 역시 할로윈은 우리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빵구들은 이번에 나온 아이템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나요? 네, 다음 주에 있을 두 번째 할로윈 업데이트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그러면 이 뱀파이어 드래곤 이 메가지로 모아놓은 거 얼른 네, 성장시켜가지고 메가네온 뱀파이어 같이 알아보기로 돌아오겠습니다.